출발합시다. 블랙풀과의 경기입니다. 레인이 이기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가 힘들다. 그들은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블랙풀을 꺾을 역량이 충분하다고 본다. 부담되는데? 네, 다시는 이 에릭 블랙? 얘한테 팀 전체 대화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지난 경기에 전체 대화 한번 맡겼다가 큰일 났죠. 애들이 다 막 화내고 짜증내고. 평소대로 플레이한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 모두 그럴 실력이 된다.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스코가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네요. 미안해. 일단은 이쪽이 활동량이 좀 딸리다고 하니까 넓게 플레이하고 좀 빠른 템포 가져가고 그리고 공간을 향해? 아니. 이 정도면은 일단은 될 것 같아요. 갑시다.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원정 유니폼이네요. 이거 유니폼도 전부 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뭐 나름 잘 안 보이지만. 오케이. 좀 컨디션도 좋고, 이제 연승하는 일만 남았어. 나가. 그렇지. 나가. 좋아. 루크쇼. 아, 무슨 발이 새고가요? 무슨 여기서 찼는데 어떻게 저기 코너킥 저기까지 날아가지? 발이 새고도 아니고. 골! 아우, 다시 코너킥. 기록 좀 볼까요? 슈팅 수랑 점유율이 조금 딸리는데 일단은 침착하게. 오케이, 침착하게. 이스코! 아, 쟤네 완전 시백인데? 쟤네도? 야, 그냥 키퍼 머리를 차지 그냥. 이스코가 별로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와포드에서 박주영이 골렀대요. 대박. 와포드에서 우리 주영신이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박주영처럼. 제발 한 골만. 어, 나이스. 루트와. 역시 갓주영. 밥조영. 왜 안 줘영? 경기는 마음만 먹으면 우릴 것이니. 아니야, 일단 아직 오늘 이 경기에서 승자가 될 수 있어.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스코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말을. 선수단 분위기가 잡기가 어렵네요. 이거 선수단 분위기를 장악하려면은 연승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 차분하게. 그렇지. 차분하게. 루크쇼. 그렇지. 클로즈에 패스. 나이스! 그렇죠. 이겁니다. 요걸 바로 저의 전술입니다. 이게 바로 저의 전술입니다. 스킵하고 일단은 압박을 합시다. 압박을 하고 그리고 잠시만. 오케이. 지침. 템포를 좀 풀고 넓게 플레이하는 건 아직 그대로. 그리고 거리를 둬. 그리고 수비 라인을 내려. 오케이. 그리고 짧은 패스 위주하고 우리
실리 축구를 가져가자. 실리 축구를 가져가고 빠른 교체. 일단은 얘를 바꿔줍시다. 베이커랑 바꿔줍시다. 좋아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아직 시간은 많아, 시간 많아. 템포 천천히. 아, 클로즈. 아, 클로즈가 아니라 저였군요. 아, 이스코 무슨, 야, 그냥 거기다. 이스코가 게임이 하기가 싫은가 봐요? 아니, 그냥 냅두면은 이게 뭐냐, 뭐지, 이거. 핸들링이 되는데 무슨 옆으로 차가지고 골킥을 주네. 야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드로인. 네, 아,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치매인가 봐요. 패스. 아, 오케이. 아, 패스하지 말고 그냥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애들 밑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역습 좋습니다. 골. 아, 골 결정력이 좀 딸리네요. 패스 앞으로. 원정에서 블랙풀 잡은 거면 뭐. 아, 이스코. 이스코 의욕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이번 경기 끝나면 이기면은 칭찬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팀의 사기를 위해서. 설마 잘했다, 승리를 거둬 기쁘다 그랬는데 무시하고 있다 이러진 않겠죠? 뭐 진짜 이스코 팔아버릴 것 같은데. 야, QPR 3대0이야? 제발 막아. 아, 진짜 8분 6분 5분. 클로제 부상, 삿뱀. 클로제 또 부상, 진짜 또 부상, 맨날 부상 하고. 제로톱, 갑작스런 제로톱을 씁시다. 박주영 영입하기에는 지금 돈이 없어요. 박주영 영입하기에는 돈이 없어요. 박주영이 구급이 되게 세요. 능력치 비례해서 진짜 2,000명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고. 주맨 다음 이적 시장에 돈이 된다면은 주맨 영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아, 야, 좀 드리블하고 골키퍼 좀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니. 그냥 중거리만 빵빵 때리고 이기기만 해. 야야, 와, 쿠르투아 다행히. 와,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네요. 지금 진짜 이 경기는 반드시 좀 잡아야지 다다음 경기부터 좀 쉽게 풀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사스가 우리 클래스. 패스 하나 제대로 못하죠. 공 차지 마. 3분 끌어. 그렇지, 쿠르투아 좋습니다. 야, 끝났잖아. 경기 종료. 오케이, 이겼습니다. 원정에서 블랙풀을 잡았다고 하네요.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아니야, 칭찬해. 적극적으로 멋진 승리였다, 잘했다. 야, 그래도 칭찬하니 좋아하네요. 칭찬을 하니 좋아하네요. 이스코 매우 기쁜 것처럼 보인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오케이, 다행입니다. 레인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었고, 팬들은 뭐 기쁘다고 하네요. 근데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딱히 우리가 압도하진 않았네. 일단은
6위 안에 들었어요. 지금 챔피언십 6위 안에 들었고 4경기밖에 안 치렀죠. 빨리 1등을 잡고 1등을 좀 수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훈련을 살짝 봅시다. 훈련 일정. 다음은 썬더랜드와의 경기네요. 미친. 이거 리그컵 포기하고 싶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네요. 전술훈련. 아직 시즌 초반이죠. 근데 아마 우승 못하면 저 잘릴 것 같아요. 벌써부터 구단주가 저 자르려고 하는데. 일단 썬더랜드 보고서를 좀 봅시다. 최고의 특징이 패스라고 하네요. 패스를 좀 차단해야 되는데 수비 라인을 좀 내려야 될 것 같고, 득점도 왼쪽 윙이, 실점도 왼쪽 윙이, 시간대별 최고 득점도 똑같고. 선수층을 봅시다. 기성용. 아, 우리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에 기성용이 있네요. 기성용이 있어. 이거 좀 살짝 힘들겠는데? 기성용이, 이것도 가능하네요.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하네요.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남았는데 여전히 저에겐 돈이 없고. 썬더랜드와의 어려운 승부를 앞둔 레인. 아 잠깐, 제 클로제 부상. 아 그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나 보네. 리즈 U21의 바람, 최고의 컨디션. 얘 영입하고 싶다. 영입합시다. 스카우터 보고서. 쟤 반드시 내가 갖겠어. 내가 널 가져올 거야. 너 내가 쓸 거야. 썬더랜드와의 경기네요. 기성용이 주장이야? 기성용이 최고 평균 평점이군요. 기성용 그래봤자 임대잖아. 기성용이 썬더랜드 임대 온 거 맞죠? 리그컵에. 일단 얘가 좀 부상이니까, 아 부상이 아니라 보니까 풀백 지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가 선발 출장입니다. 가자. 수비형 미드필러 말고 레지스타? 앵커맨? 앵커맨으로 가자. 앵커맨이 훨씬 나아. 너는 선수 지시사항 추가. 더욱 짧게 패스해라. 오케이. 너가 점유율을 담당해. 가자. 기성용 따위. 이들 양팀 간에 별다른 격차가 없어 보인다. 레인의 힘겨운 1대0 승부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건 저도 팬들이 뭐 그렇게 실망 안 하겠다. 편하게 플레이해. 너희대로라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얘네가 활동량이 좀 딸리다 그랬으니까. 아니야, 일단 매우 낮은 수비 라인. 그리고 거리를 둬. 아니, 거리는 두지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그리고 중앙을 노리고 침착하게 골 패스를 만들어. 오케이, 가자. 가자. 선더랜드와의 경기. 일단 우리가 홈이니까 이 경기만 또 잡으면은 엄청나게 또 사기가 상승하겠죠? 힘겨 상대를 잡은 거니까. 패스. 어프로. 아, 차단당했어요. 와우, 기성용 노. 아, 기성용 무서운데?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테스트 막아. 나이스. 그렇지. 클로제 간다. 아, 볼 트래핑이. 와우. 아니요, 팀 선수 딱한 명. 딱한 명. 저 BJ명인 에쏘라는 선수 딱한 명만 생성시키고. 아!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영입한 선수들이에요. 실제로 다 있는 선수들이죠. 뭐 이스코나, 클로제, 모쿠쇼. 아, 뭐. 아깝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네요. 전부 반갑습니다. 좀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한번 툭 터졌다 그러면 그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굳이 안 눌러주셔도 돼요. 쟤 뭐냐? 쟤 뭔데 저렇게 잘 넣냐? 실망감을 밝히냐고? 알았어. 후반전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다오.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질순 없잖아. 지침을 바꿉시다. 매우 낮은 수비라인 말고 조금만 이루고 중앙을 노리지 말고 넓게 플레이해. 넓게 플레이하고. 챔피언십 리그예요. 챔피언십. 지금 이건 캐피탈 원컵 리그컵이죠. 잉글랜드 리그컵 진행하고 있는데 2라운드인데 시 선더랜드를 만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배정이죠.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배정입니다. 막아. 오케이. 홈골만. 그렇지. 돌파, 돌파. 아, 너무 잘 막아. 이스코. 클로제. 네, 썬더랜드는 프리미어 리그죠. 제발. 아, 노, 노. 뭐 챔피언십 리그만 잘하면 되긴 하는데. 골! 나이스! 야, 쫓아가자. 가자. 가자. 할수 있어. 가자. 한 골만 더. 야, 나이스.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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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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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친. 좋지. 가자, 가자. 빠른 템포. 이럴 때 우리가 빠른 템포로 갈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가자. 오케이. 나이스 차단. 야, 공을 돌려야지. 가만히 있다 뺏기냐? 한 골만 더, 한 골만 더. 가자. 우리, 기성용의 좀, 코를 납작하게 하자고. 한 골만 더. 한골 더. 한골 더. 가자, 가자.
네, 말씀하세요. 페이스백 적용하는 법, 이거 일단 제가 지금 유튜브 개인 유튜브 녹화 중인데 한 40분 뒤에 그때 계시면 알려드릴게요. 40분 뒤에 이게 한번 녹화하면 1시간 분량을 녹화하기 때문에 네, 녹화 끝날 때쯤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역전입니다. 페이스백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클로즈! 우와! 우와, 이스코! 우와! 이스코! 아, 한 골. 지금 완전 압도하고 있긴 한데, 한 골. 침착하게 말고, 슛을 아끼지 마. 그냥, 슛을 아끼지 마. 그냥, 하나라도 얻어걸리는데. 그리고, 지배형으로 오지 말고, 공격형. 가자, 공격형. 지금 이거 리그컵이에요, 리그컵. 저는 2부 리그에 있고요. 1부 리그 팀과 리그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야, 골! 야, 골 넣습니다! 야, 루쿠숏! 우와! 그렇지, 요겁니다. 이게 바로 축구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축구입니다. 쫓아왔어요. 경기 종료됐고, 연장 들어갑니다. 연장. 아, 일단 클로제가 좀 살짝 많이 지쳐있고, 이스코도 지쳐있는데, 클로제나 얘네들을 빼기에는 내 공격 자원들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거 좀 어떤 용병수를 쓰냐에 따라 좀 더 갈릴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고민돼. 일단 루쿠쇼를 좀 빼줍시다. 루쿠쇼가 많이 지쳐있거든요? 루쿠쇼 빼주고, 그 다음에 너도 좀 빼줍시다. 지쳐있는 애들 빼주고, 요번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일단 클로제는 뺄 수가 없고, 하나는 남겨줍시다. 자, 그리고 팀 대화. 그리고 뭔 실망스러운 경기야. 한 골이면 이기시다. 오케이. 지금 따라온 것만 해도 그건데. 가자. 렛츠고. 갑시다. 득점이 눈앞에 있었는데. 한 골이면 썬더랜드 잡을 수 있어. 벌써 연장 전반이 끝났네요. 일단 클로즈는 절대 뺄 수 없고, 한 골이면 된다. 클로즈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렸네요. 일단 승부차기까지 왔어요. 아, 이거 FM 2012는요, 이 스팀에서 살 수는 없고, 도타 오늘 업데이트 있나 보네. 그 CD를 사서 CD키를 등록해야 돼요. 여기 스팀 내에서는 살 수가 없고, 그 G마켓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게임키를 좀 파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 데서 사서 넣으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키커는 이스코가 찹니다. 침착한 이스코가 차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그 다음에 클로제,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이스코가 나중에 찰까? 이스코가 좀 침착해서 나중에 차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 다 뺍시다. 좀 골 결정력이 좋은 제가 먼저 차고, 그 다음에 중견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좀 침착한 이스코가 마지막에 찹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면 선택해도 되겠죠? 그쵸?
지금 2부예요, 2부 리그. 갑시다. 갑시다. 크루트와라서 일단 승부차기 우리가 좀 가능성이 있어요. 크루트와라서 팀 명성이 좀 높아요. 팀 명성이 높아서 제가 돈 많이 주고 사왔어요. 일단은 첫 번째 가자. 야! 미친! 망. 이건 망. 크루트와가 한번 터트려줘야 됩니다. 크루트와가 한번 신의 선방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씹어먹지 못하고 있어요. 신생팀은 FN 내장 에디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월드컵도 이렇게 긴장되진 않을 것 같다. 클로즈 제발 한 번만 제발 크루토아 제발 막아주세요. 크루토아님 제발 크루토아님 아 방출하라고요? 그래도 골 넣었는데 일단 신중하게 운이 없었다. 박주영을 영입해서 벤치에 남겨둘까요? 박주영이 벤치에 있으면 팀이 우승한다는 전설이 있던데. 벤치 히터 박주영 이제 한번 박주영 검색해 봅시다. 박주영. 박주영. 박주호도 나오네. 스카우터. 일단 지금 이적 시장이 닫혀가지고 아마 그게 없을 거예요. 그 달라는 게 좀 닫혀 있을 건데. 포근한 여름 저녁에 천둥번개에서. 천둥번개란 저희 팀의 경기장 이름이에요. 스탠포드 브릿지의 올드 트래포드 뭐 누캄프 뭐 이런 거 같은. 이번 시즌에 썬더랜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아 우리가 자살골을 넣었군요. 경기 만족도를 봅시다. 뭐 그렇게 실망하진 않았네요. 근데 아직도 제 목숨은 간당간당합니다. 곧 잘릴지도 몰라요. 오 인대 중인 스완지의 유망주 기성용이 유망주입니까? 네, 리그컵 많이 이기면 이길수록 돈 받아요. 근데 저는 망했죠. 오늘 당신이 이끄는 팀이 패배함으로써 대회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패배로 인해 당신의 내리에 특정 선수들이 팀에서 자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지 않았나.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구단주와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보고서.
얘 데리고 올까? 박주영, 주맨. 지금 박주영은 우리 팀에 이적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우리 팀 따위는 바라보지도 않는 주맨입니다. 아, 이건 좀 아쉬운데? 형, 내팀좀좀 바라봐 줘. 아하. 몸값 38억 원 책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얘 사오고 싶은데 지금 전술에 있는 우리 얘는 능력치가 좀 괜찮았나? 운영진 재정 돈 주세요. 돈. 운영진과 대화. 어서 오게. 오늘은 무슨 일을 논의하려고 왔나? 스텝 급료. 사생활. 스카우트 범위. 없어. 재정 이거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아예 꺼낼 수가 없어. 이적 예산이랑 급료 예산. 요걸 줄 수가 없어. 일단은 이제 챔피언십 리그랑 FA컵은 나중에 열리니까 그거에만 집중하면 돼요. 노팅엄 전력 보고서. 활동량이 엄청나게 높은 팀이네. 평균 신장 좀 애들이 좀 재빠른 애들이군요. 선수층을 봅시다. 선수층에 공격수들이 활동량 11.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13, 12, 12 활동량은 그렇게 뭐 높지. 14 아까 캐죠? 12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전술은 와 우리랑 좀 비슷한 걸 쓰는데 우리보다 득점을 훨씬 더 많이 했네. 무서운데? 22득점에서 7골을 실점했고. 이거 좋은 팀 하면 재미없죠. 글쎄요. 제팀 지금 충분히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저 지금 개처발리고 있어요. 좀 간당간당한 재미가 있어요. 잘릴 듯 말듯, 잘릴 듯 말듯, 막 이렇게 좀 간당간당, 구단주와 이렇게 구단주의 똥꼬를 빻는 재미? 뭐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일단은 또 우리가 우세하다고 하는데, 리그 강등권 팀에서 올리면 꿀잼. 토트넘 골키퍼 위기의 성면 정면. 일단은 물좀 떠오겠습니다. 합시다. 저렇게 나온다 그거지.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지. 뭐 딱히 다르게 나갈 건 없지. 일단 이렇게. 야, 아넬카가 좀 복귀를 해줬으면은. 아넬카도 사왔거든요. 근데 너무 아킬레스건이 다쳤다 그래서 좀 복귀를 해주면은 그나마 쉬운 경기가 좀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너무 혹사당하고 있어. 이스코랑 클로제 둘 다. 일단은 갑시다. 진짜 박주영 사와야 되나? 네, 클로제 나이가 35세인데 싼값에 산좀싼 가격에 나왔길래 샀어요. 주급이 센건 함정. 주급이 1억 달래요.
이번 경기에서 승리만을 기대하고 있겠어. 지침. 활동량이 높으니까. 레오님 안녕하세요. 네, 이스코와 크루트와 클로제 전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이스코와 크루트와입니다. 루쿠쇼도 있어요. 일단 좀 넓게 플레이하자. 활동량이 좀 그래도 냉장고 문 안 닫혔나 본데? 전기세 엄청나게 나갈 뻔했다. 수비진을 뚫어라. 수비진을 뚫읍시다. 아직 전술이 이게 애들이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씹어먹을 수 있어요. 애들 좀 많이 지치고 그래서 그럴 뿐이지 노팅엄 따위 이길 겁니다. 제발. 이거 지금 저희 채팅친신 잡냐님이라고 잡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골 먹힌 거예요. 잡냐님이 좀 아군 같은 걸 많이 몰고 다니시거든요. 지금 6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상위권! 그렇지! 클로제! 그렇지! 그렇지! 클로제! 여러분들! 클로제가 머리 하는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그렇지! 승부는 다시 원점입니다. 보십시오, 클로제. 머리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네, 그 독일 나이가 좀 많은 35세. 이스코. 아, 페이커. 아, 야, 방금 골대에 맞은 거 봤습니까? 마음 같아서 막 카바디도 사오고 싶고, 팔카오도 사오고 싶고, 코스타도 사오고 싶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 애들. 와, 반칙하는 것 봐. 미쳤다. 야, 퇴장. 갑시다. 야, 그게 슈히니? 이거 관객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맞추려고 했대요. 지금 얘기해보니까. 메시 멘탈이죠. 잠깐만. 잠깐만. 아, 수비수를 좀 비싼 애들을 사왔어야 되나? 크게 화가 난 것 같다. 아, 얘 바꿔야겠다. 얘 바꿔야겠다. 니가 뭔데 화를 내? 지금 화를 낼 사람은 난데. 이렇게 바꿉시다. 팀 대화. 신중하게. 계속 분발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다. 클로제는 내 말을 무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크루트와도 무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포지션이, 아, 그 왼, 오른쪽 미드필더요? 거기 쓸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사오질 못했어요. 지금 오른쪽 미드필더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냥 쟤를 두고 지금 포지션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클로제 갑시다. 아, 노. 거지 구단이라뇨. 아, 레알로 하면 레알 선수 다 있죠. 와, 크루트와 진짜 잘 막는다. 잘해준다. 우리 팀에 있기 좀 아깝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막는다. 중미에 3명 두고 오버래핑 올리면 안 돼? 중미로 쓸만한 애들이 딱히. 제가 수비수를 너무 많이 사왔는데 수비가 자동문이네요. 저거 보세요. 미친 것 같아요.
갑시다. 할 수 있어요. 팀이 너무 많아서 그래. 넓게 플레이하지 마. 그리고 수비인 뚫지 말고 침착하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냥 좀 빠른 템포로 가. 옷백도 좋은데 뻥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좀 많이 갖고 시작했는데 그 많이 갖고 시작한 것 중에 야 아깝다. 그 이스코랑 크루투아랑 루크쇼를 아 아깝다. 이거는 좀 나름 가성비를 따지면서 영입을 한 거예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이 팀의 선수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은근 좀 많죠. 그것들을 전부 제가 한 영입을 한 15명 한 것 같아요. 제발 제발. 야 홈에서 노팅엄도 못 잡으면은 어떡하지?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마음에 드시는 리그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생성은 안 만드셨나요? 어떤 생, 아, 선수, 기본적인 선수요? 기본적인 선수, 14에서는 생성이 되는데, 능력치가 전부 다 구리고, 일단은, 계약이 끝난 상태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은 재계약했고, 몇 명은 떠나보냈고. 숙련도가 만땅이라고요? 좋은 선수, 좋은 전술을 막 쓰는 것보다는 전술을 이스코 갑니다! 이스코! 아! 제발, 요번에 좀 넣어서 비기기라도 하자, 비기기라도 하자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밤 꿈을 꿨더니. 아니,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크쇼 받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 운이 없었다. 그렇다, 크루투아는 내 말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까진 5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노팅엄이 1위 구단이었네. 노팅엄이 1위 구단이었네. 에쏘 방출하라고요? 네 오죠. 루크쇼 그러니까 14에서는 돈만 많이 주면 와요. 머니파워가 좀 강해요. 머니파워가 좀 강해서 돈만 많이 주면은 대부분 올지도 모릅니다. 말하면은 놀랄 텐데 루크쇼는 그래도 얼마 나름 안 줬는데 얼마로 시작했냐고요?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600억 가지고 시작했어요. 600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15경기 만에 경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에디터를 들어와서 2,500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고 있죠. 저는 축구 감독에 대해 좀 재능이 없나 봐요. 우려. 사소한 우려. 뭔데? 무슨 우려인데? 리즈 상대하기 전에 뭐 이미 또 이거 좀 잘리게 생겼는데 아넬카를 좀 괜히 사온 것 같아. 지금 팀 사기가 좀 최저고 그래가지고 좀 이게
애들이 좀 싫어하는 거지. 좀 이제 좀, 아,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시간이 저를 채워 줄 겁니다. 가자. 챔피언십은 수비가 우선임. 맞는 말 같아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솔직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챔피언십. 제가 볼땐 전술을 다시 짜셔야 될 듯요. 전술을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근데 아직 좀 평가하기 이른 게 지금 보시면은 창조성만 능숙하고 방어만 좀 자연스럽고 지금 전술과 이게 플레이 성향과 패스 유형, 템포, 너비 이런 게 아직은 좀 만족치가 않아서 이게 전술이 이게 좀 만땅이 됐을 때 한번 평가를 해볼 만은 한데 아직은 조금 더 참아야 좀알것 같아요. 요좀 비대칭 전술도 있고 그래도 내가 좀 짜놓은 전술이 좀 먹힌다면은 기쁠 것 같은데 오른쪽 미들필더요. 일단 저장 한 번만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이름으로 절대 경질 당할 것 같아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게 아님. 요로 저장했습니다. 많이 실패했어요. 많이 실패했어요. 그 메디컬 테스트랑 취업비자 이딴 것 때문에 미드 자원만 한 네다섯 명 영입 실패했어요. 공미 두명 전술 아쉽지 않냐고요? 전술 살짝 바꿀까 그럼?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좀 귀가 얇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원래 중앙이니까 중앙에 놓고 여기 놓고 이렇게 하면은 비대칭 전술이잖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블록이 앵간체라는 거를 제가 2014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이스코가 좀 나름 활약하고 있어서 아직은 조금만 더 해보고 그때 막 경질당하기 전에 구단주가 이렇게 대화 요청을 하는데 그때 똥꼬 빨고 여러분 말 믿고 막 이제 좀 세세하게 짜보겠습니다. 이스코나 에소 선플에 내려와서 받는다 넣어주세요. 네, 그거 넣을게요. 그거 넣을게요. 진짜 곧 최근 소식 들어왔어요. 운영진은 당신이 감독으로서 조금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네요.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구단은 그 기간 동안 1,426억의 손해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괜찮아요? 내 구단 아니잖아요. 잘리면 되지, 나는 뭐 잘리면 되지. 에소에게 편지. 내려와서 받는다. 선호 플레이 말씀하시는 거죠? 선플이. 정보를 봅시다. 선풀은 여기서 안 나오죠? 정부에서.
역프리그 구단 가치가 높은 데가 10억이라고요? 선호 플레이 여기 있다. 중거리 슛 선호, 강슛 선호, 정확한 슛 선호. 최대한 빠른 박자에 시도하는 것을 선호. 프리킥식 강슛을 선호. 무조건 슛만 잘 때리네, 얘는. 미쳤네. 스루패스를 자주 하는 것이 선호. 공을 이어받으려고 원래 포지션보다 내려가는 것을 선호. 이게 아까 도도네숙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원래 포지션보다 내려. 공을 물고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선호. 좋습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이거 프리미어 리그까지만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선수도 많이 오고, 에소는 중거리 지워주고 싶다. 아, 모스트 베컴입니다. 모스트 베컴. 제가 여러분께 좀 민망한 사실을 하나 고백하자면은, 에소가, 뭐야, 임대재인? 가. 에소가, 모스트 호날두예요. 호날두보다 능력치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더 낮고, 좀 플레이 스타일이나 그런 건 호날두랑 비슷합니다. 절대 호날두보다는 좋진 않고요. 좀 호날두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어요, 사실. 근데 죽 쓰고 있죠, 2부 리그에서. 호날두보다 능력치 좋은 거는 천재성? 제가 좀 천재다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기다리면은, 네, 되죠? 다음 경기는 QPR가 붙는데, QPR이 12위까지 내려갔네. 구단 가치는 1부 리그 값인데. 아니에요. 아, 1부 리그 값이라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좀 얘기하시면은 제가 슬퍼집니다. 안 그래도 경질당하게 생겼는데. 1부 리그 값 절대 아닙니다. 1부 상위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단 가치가 얼마예요? 구단 가치는 어디서 볼까요? 인력시간 마감. 마감. 임대보고서 두명 갔고요. 구단 가치를 한번 봅시다. 구단 가치. 설립 연도가 2010년이고요. 명성은 개쩔고. 아니, 아직 이게, 이거, 예, 여러분들. 아직은 지켜볼 때입니다. 정부, 일반. 프로구단, 구단 자산가치 1.11조 원. 구단가치가 자산가치인가요? 구단가치가 자산가치 맞나요? 설마 이게 높은 건가? 여러분, 첼시 수준이라고요? 거의 최고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스날보다 낫네요. 아스날보다 조금 낫네. 아스날 너무 높은데? QPR도 이 정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QPR도 이 정도 할 겁니다. 잠깐만요. 진정해 주세요. QPR도 이 정도 할 겁니다. QPR도 이 정도 할. 자산 가치가 600억이네. 잠깐만.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네. 뭐, 제가 그렇게 만들면 되죠. 뭐, 자산가치에 맞는 팀을 만들면 되죠. 그래. 회의를 열자. 첼시 한번 볼까요, 첼시? 아니, 첼시 한 2조 원될것 같은데? 제가 볼땐 첼시 한 2조 원될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 지금 딸려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첼시 한 2조 원될것 같습니다. 정부. 네, 1점. 첼시보다 첼시가 좀 높네요. 첼시가 좀 많이 높네.
제시보다 좀 낮잖아요. 에이, 1.52조 원. 그렇네요. 높다고 좋은 건 아니죠. 맨시티 한번 볼까요? 맨시티가 최고 높네. 1.56조 원이네요. 맨유 볼까요? 맨유 2조 원이래요. 이거 좀 사기네. 맨유가 2조 원이라뇨. 좀 사기네. 근데 첼시 왜 이러냐? 첼시 지금 10인데요? 아, 이게 13년도니까 13년도에 좀 블루 유니폼들이 좀 이게 안 되나 보네. 지금 여러 아딱 변명하게 생겼다. 아, 변명이 아니라 이유가 생겼네요. 보시면은 첼시도 지금 리그 10입니다. 저도 리그 한 8위 정도 되고요. 이게 대기만성이라고 대단한 팀들은 이게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첼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2013년도엔 그랬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슬로우 스타터, 그렇죠. 슬로우 스타터. 셀틱에 뭐 이렇게 또 영입을 제안하는데 돈이 없다니까. 이게 팀 선수들이 사기만 한번 이렇게 빡 받아주면은 확 이길 텐데. 아, QPR 핵심 선수를 잃다. 좋아, 그렇지. 그래야지 핵심 선수를 잃어버려야지. 사실 훈련 시설은 최대라고 뜨던데, 훈련 시설도 쩔거든요. 제가 부족한 건 없어요. 부족한 건 저의 지식밖에 없습니다. 감독이 문제예요, 감독이. 최대는 아니고 별 다섯 개 떴어요. 그럼 최대인가? 어쨌든 그렇답니다. 여기 보면은 구단 밑에 보면은 훈련 시설 최대 뜨죠? 훈련 시설 최대 뜨고 스텝은 좀 딸려요. 스텝은 좀 딸린데 스텝을 좀더 꼬셔야 되나? 스텝이 없어서 그런가? 스텝이 많이 없어요. 책임. 운영진 회의. 일단 스카우트 보고서. 얘는 QPR 특징이 주력이라고 하는데, 네, 코치 두 명뿐이에요. 더 구할까요, 여러분들? 코치? 평균 연령은 좀 높고, 신장 낮고. 일단은 후반에 좀 약한 팀이네요. 일단은